잘 저어서 먹으라고 써있으니까 잘 저어서 소금과 참기름. 신라면이나 짜발면 같은 걸 많이 먹어봤는데 느낌이 면발이 아주 생면 식감? 튀기지 않은 생면 식감이 나네. 정말 쫄깃쫄깃하면서 꼬들꼬들한데 라면이? 신라면처럼 맵지도 않고 애들 먹기 딱 좋은 그 정도의 매운맛? 아주 맵진 않네요. 사각형이라 요 기퉁이로 먹어야 되겠네. 나름 건더기도 많이 들어있네요. 맛있다. 맛있어. 늘 먹던 즉석 라면보다 맛있네요. 사발면 이런 것보다도 면발이 훨씬 더 끓인 것 같이 아주 맛있어요. 맛있다. 전자레인지에 돌렸어도 용기가 우그러지지 않고 아주 단단하네요. 동그랬으면 먹기 좋을 텐데 네모랑 귀뚜리를 먹어야 되는. 이 귀퉁이로 먹어야 돼요. 야외에서 이렇게 먹으면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밖에서 이런 음식 있다면은 사실은 신라면이나 뭐 기존에 나와 있는 편의점에서 먹는 라면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 질리려고 해요. 근데 요거는 좀 새롭네요. 아, 건더기도 생각보다 아주 많이 있어요. 우리 애들이 매운 걸 못 먹는데 먹여도 되겠네요. 믿고